그냥 살고 있다 네. 보니 아 이거를 요즘 사람들 비혼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안 돼요. 되게 서러워요. 제일 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 책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를 쓴 서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번 에세이 제목이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잖아요. 네. 이 책을 혹시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15년째 다니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요. 후배들이 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조언글을 많이 요청을 해와가지고 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네. 일기장에 좀 써놨던 걸 모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끊임없이 평생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 많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냥 옛날 사람 또는 이제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틀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뭔가 내가 일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했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이제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네네네. 법도 변하더라고요. 막 법도 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 뉴스 기사가 다른 게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울 때는 그게 아닌데 법전을 찾아보면 법이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법 모르면 낭패보는 그쵸.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나만의 무기를 찾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특별히 뭐 이런 걸 느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네. 요즘 또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고, 실직의 위기 이런 게 직장이라면 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직장, 튼튼한 직장이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구조조정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피하려면 나만이 갖고 있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 나무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또 그 통신사 중에서도 이제 KT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튼튼하고. 국가 개념에 좀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도 약간 뭐 불안감 이런 게 드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여기는 원래 그 올해가 딱 민영화 20주년이에요. 그래서 민영화 됐다시피 이제 많이 튼튼한 회사는 맞는데 회사는 튼튼한데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뭐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구조적인 차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려면 나만의 무기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KT에서 게임 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저는 이제 작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찾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변하고 싶다면은 시간 배분 1순위로 독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읽으세요? 일단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웬만한 거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독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람은 배워야 되죠. 그래서 배워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류에 맞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우는 방법이 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요. 광화문 바로 옆에 그 교보문고 본점이 있어요. 거기 앞에 엄청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적혀있는 엄청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보면서 아 저거 진짜 저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지나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책만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람 누구에게든 24시간이 또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요. 매일마다 누구든 24시간인데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이꼴
금 이꼴 돈 이꼴 사업 결국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뭐 돈으로 산다 뭐 그게 뭐 금 뭐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이제 들으시는 분들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인적 네. 레버리지죠.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 주로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직원을 네. 고용을 합니다. 직원의 네. 인건비를 주고 월급을 네. 주고 시간을 고용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거를 직원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고 왜냐하면 자신의 사장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 회사에 일을 하시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 주는 대로 한다. 네. 받는 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실적도 많이 내고요. 실적 내고 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게 최대한 활용해서 네. 회사에서도 최대의 성과를 내고 제 개인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제가 놀랐던 게 조금 그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면은. 늘 그 칭찬합니다의 글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응대해준 직원을 항상 칭찬한다 그 인터넷 게시글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약간 번거롭지 않으세요? 약간? 일단 번거롭긴 하죠. 네네네.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네. 막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나의 작은 조그만 그 쓰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금방 네, 쓰잖아요. 네. 어플 켜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 몇 분 투자해가지고 네. 그 직원들에게 나의 업무를 봐주신 분에게 네.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효율이 좋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한테 더 잘해준 게 없이 그냥 평상의 업무를 그냥 해줬을 뿐인 건데 예를 들어 뭐 통장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걸 했을 뿐인데 그냥 쓰신다는 거죠, 다? 네네. 일단 은행을 갔다 오면 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워낙 이제 비대면 어플이 잘 돼 있고 맞아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폰에서 웬만하면 다 되니까. 네. 근데 은행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네. 이제 좀 고차원적인 업무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점을 가는 것 같은데요. 갈 때 이제 은행 직원들이 이제 처리를 네. 되게 친절하게 막 정성을 들여서 되게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요즘 막 은행이 워낙 다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은행 당연히 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꼭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글 매번 쓰시면은 뭐 인사를 받은 적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네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네. 그걸 쓰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면서 네. 되게 하이 피치로 네, 고음으로 진짜 막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와. 엄청 감사하다고 네. 하시면서 막 글 하나 써주셔가지고 막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막 가족도 좋아하시고 또 은행 지점들 직원분들한테 동료분들한테도 되게 칭찬 많이 받고 막 그랬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나 그냥 몇 줄 썼을 뿐인데 네. 그거 가지고 되게 큰 효과가 많이 있었다면서 네. 엄청 감사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써요 내용을? 일단 내용을 네. 구체적으로 써요. 6화 네. 원칙 이거에서 네. 구체적으로 써요. 네 누가 이제 네. 거기 성함이 각 테이블마다 적혀 있거든요. 네. 창구마다 성함을 네. 알아와야 돼요. 네. 뭐 홍길동, 네. 뭐 대리님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 그 이름을 알아요. 누가 그럼 언제 네. 언제 쓰시고 네. 어디서 무슨 지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쓰시고 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어떤 업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굉장히 친절하셨고 네. 뭐 이런 업무 해주셔가지고 뭐 은행이 너무 좋아졌다. 뭐 또는 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걸 그냥 몇 줄 썼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 거의 안 쓰니까 이제 한두 건만 써도 이게 엄청 효과가 큰가 봐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네네네. 그 현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월급을 현지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막 몇 년치를 받으니까 또 월급을 받으니까 금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바꿔야 네. 되는데 환전을 하는 방법이
그 대만에서 대만 돈이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제 대만 계좌에서 대만 돈을 드리고, 다음에 그분은 저의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네.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이스 피싱 사고가 나던 그날 또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 한국 통장에 들어온 돈이 이게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었던 거죠.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돈 들어왔네. 돈 들어왔네. 그 돈 받고 저는 대만 돈에서 제 계좌에서 대만 돈을 드렸으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30분 후에 네. 문자가 쏟아져요. 네.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통장 계좌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정지가 됐다고 무슨 말이지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은행에서 막 문자가 쏟아 들어와요. 막 은행 증권사 전부 다 이제 막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 났나 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이거 보이스피싱 3자 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사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렇게 연락하셨던 저한테 교환하자고 연락하셨던 네. 분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을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기다려봐라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대답 끊겼어요. 네. 사기 당한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너무 놀래가지고 112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밤중인데 112 그 순찰자가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네, 네.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피해 상황 진술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을 바꾼 게 그럼 보이스피싱 범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제 계좌로 돈을 넣은 거죠. 가운데서 이제 네. 장난질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도 작가님 돈은 그 보이스피싱한테 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작가님 들어온 돈이 다시 이리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네. 저한테 들어온 돈이 다시 그 피해자 네. 저한테 돈을 보내신 분한테 피해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절차가 두 달이 걸려요. 네. 두 달 동안은 모든 계좌 다 정지. 네,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막 공고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게 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완전 모든 계좌 싹 다 묶어 놓은 다음에 네. 이제 두 달 동안에 뭐 더 이상 뭐 더 추가된 범죄가 없다 이러면 이제 두 달 네. 후에 이제 그걸 풀면서 네. 돈이 돌아갑니다. 그럼 작가님 돈은요? 날라간 거죠. 날라간 거예요? 그냥? 네, 돈 날라갔어요. 근데 이게 환전이라는 게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서도 해주긴 해주잖아요. 네네. 그 이게 뭐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건가요? 일단 그 네. 해외에 살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말씀하신 은행 송금하는 방법 네.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수수료가 비싼 전통적인 방법이죠. 네. 최근에는 또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핀테크라고 해서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네. 또 제가 썼던 방법에는 코인 네. 코인을 네. 사가지고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보내는 거예요. 대만 거래소도 있으니까 대만에서 사서 한국 거래소로 보내면 네네. 수수료도 싸고 빨리 즉시 되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막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짭짤했어요. 김치 프리미엄 막 이러면서 네. 그냥 보내기만 해도 막 짭짤하더라고요. 네. 아싸 이러면서 환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 또 있다. 꼭 은행 송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방법을 특히 그 당시에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게? 일단 네.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달콤하기도 했고요. 예. 이게 코인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요. 예. 이걸 한 이유는 네네. 일단 간편하니까. 정말 이거는 네이버 고시한율, 네이버 그 기준한율로 하니까 간편하니까. 따로 수수료도 없었어요? 전혀 없고요. 그냥 집값 딱 되고 네네 딱 기준하면 딱 맞춰가지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막 보내고 막 받고 이러니까 심플하잖아요. 또 해외가 또 그 네. 은행이 또 엄청 느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네네. 그 작가님 제가 그 보니까 그 프로필에 보니까 비혼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일단은 처음 봬요. 일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비혼주의라고 쓰신 작가님을 처음 봤습니다. 일단 그 비혼의 삶을 이제 산다는 거는 뭐 이제 요즘 계속 그 늘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40도 50대가 많기 때문에 왜 결혼을 안 할까 이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뭐 비혼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혼자 사는데 너무 재밌고 즐길 것도 많고 네. 세상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예쁜 네네. 것도 많고 즐기는데 네. 전혀 뭐 딱히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활이 너무 나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살고 있다 보니 네. 이거를 요즘 사는 비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살고 있는 그런 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그냥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날 비오니까 부르더라.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은 이제 비혼을 선언하신 분들이 소수다 보니까 뭐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뭐 부모님 세대는 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국이라고 하면 네. 명절마다 시집 안 가냐, 네, 네, 네. 친척들이 다 거듭 한 수지 떴. 아, 그 맞나? 결혼식 때만 또. 맞아요. 항상 명절 때마다 주요 테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세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니까 1인 가정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새로운 뉴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완전 설득이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아직 현재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혼을 선택한 삶이 좀 결혼을 선택한 삶과 다른 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네.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잖아요. 네, 네, 사람 수가 달라요. 네. 결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막 요즘 또 연말 정산할 때 되게 인적 공제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막 시댁 처가 다 넣어가지고 인적 공제 받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비혼은 혼자 딸랑 있고 이래서 그런 공제 받을 게 네. 전혀 없다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은 막 명의 가까운 시대가 그쵸, 와요. 그쵸. 아 혼자서 아 이거 하다 보면 세금 취득세 그쵸. 중과 맞는데 네. 막 중과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은 막 명의 가까워가지고 막 저 친척 이렇게 뭐 무주택자 명의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혼자서 이거 중과 다 때려먹고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까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 체계가 그 결혼에 유리하게 설계가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뭔가 비혼이라는 트렌드 나오니까 법 체계 자체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은 거죠. 다 다 세금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비혼들한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과세가 되는 그런 네네.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럼 이제 비혼이라서 좀 더 뭐 노후라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되거나 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혼자 살면서 아프면 네. 안 돼요. 아프면 되게 서러워요. 제일 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하면서 네.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기존의 자신 루틴, 생활 루틴 잘 지켜가면서 네. 한 발 한 발 네.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특별히 뭐 어떻게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매일의 생활 리듬, 바이오 리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딱 한마디로 이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딱 한마디로 네, 그쵸, 그쵸. 딱 자신의 생활 리듬 잘 지켜가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하루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네네. 이게 제일 되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니까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좀 애로사항 좀 없어요. 다 이제 남편이랑 살고 있고 네. 남편이랑 얘기하고 없더라고요. 진짜 혼자 놀게 되더라고요. 비혼이라 조금 불편한 거 또 딴 거 있을까요? 불편한 거는 네. 혼자 놀기. 아 그럼 주로 이제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혼자 있으실 때? 저는 되게 취미 생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도 하고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도 많이 쓰고 또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요. 작사 작곡도 하고 있어요. 앨범도 몇 개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앨범 만들 음악 작업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확실히 그 삶의 다양성은 확실히 풍성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게.